승급에 관한 부분이 완화가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수당 체계의 기본 틀은 창업 이래로 전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사후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어, 완급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사재기를 하고 직급의 눈이 멀어서 과속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도리어 사업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좀 밟는다고 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애터미에서 인문학적인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어~ 정말 어~ 과속을 해서는 어~ 도리어 내한테 손해만 있을 뿐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많이 체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의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을 원래 상태, 그러니까 원래는 3의 유지 조건이 없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과도하게 베팅을 하거나 직급에 목숨을 걸겠다고 나서는 분들,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승급의 조건을 까다롭게 예, 다시 옥죄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 어떤 회사의 어떤 뭐 편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이 어, 여러분의 에, 단순한 성공으로, 반짝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평생 동안 성공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자본하게 구축해 나가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회사에서는 그 완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도로만 간다고 하면은, 어, 회사에서 어, 브레이크를 잡거나 어, 조직을 억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명심,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